안녕하세요. 자담 대표 조영상입니다. 지금부터 고추 탄저병, 또 일반 작물에 생기는 탄저병 물론 신가루병까지 거의 화학약보다 더 강력한 효과를 갖고 있는 자담유황, 자담오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농약의 비용을 95% 이상 절약하고요. PDS에 완벽한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무조건 효과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국립과학원의 특자원과 3, 4년 저희가 공동 연구를 해서 고추와 토마토에 완벽한 방제 효과가 있다는 걸 저희가 인정받았고요. 논문으로서 현재 공개된 상태입니다. 자닮오일과 자닮유황에서는 농약 잔류 320종 분석 결과 잔류가 전혀 없는 것이 나와 있어서 PLS 시대에서 아주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 기술이 인정받아서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하는 기술서에 저희 기술이 공식적으로 기록되어서 전국에 배포되었습니다. 또한 그 우리나라 친환경 농업 육성법에 자닮유황, 자닮오일은 유기농에 쓸 수 있는 것으로 현재 인정받았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탄저병 약이 굉장히 비싼데요. 효과도 강력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이제 굉장히 저렴하게 여러분 직접 자가제조해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유황은 그 120도에 녹지만 제가 그 가열하지 않고 녹이는 획기적 기술을 개발했고요. 이걸 특허 내지 않고 공개했습니다. 지금 유황과 가성 소다 몇몇 가지 자료를 넣어서 이걸 만들게 되면 놀랍게 쉽게도 천연 살균제가 완성됩니다. 자, 이 동영상 보셨겠지만 굉장히 수월하게 친환경 천연 살균제 그 다음에 자닮유황이 만들어졌죠. 이 자세한 그 동영상은 저희 사이트를 통해서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렇게 농약을 만들어 쓰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저희는 초저비용 농업을 권장하는데요. 자, 초저비용 농업이 아니면 앞으로 경쟁 농업에서 성공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다음은 자닮오일인데요. 이건 천연 오일, 주로 카롤라유를 가지고 그다음 가성 가리를 갖다가 결합을 해서 이것도 무가열로 직접 친환경 전착제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것은 농약의 아주 중요한 필수적인 요소고요. 그 다음에 많이 넣었을 경우에는 살충제로서도 효과가 아주 뛰어나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 그러면 자닮오일 만드는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농약의 중심이 되는 전착제, 예. 친환경 전착제인 자담 오일을 만드는 방법을 보셨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수월하죠. 원래 고가인 건데 이걸 직접 만드시면 1리터에 600원 선에서 직접 자가 제조가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이 방법은 여러분이 세제로도 활용이 가능하고요. 자, 그래서 지금 탄저병으로 자담유황과 자담오일을 결합한 이 제재만큼 탄저병이 확실한 농약은 없다고 제가 확신합니다. 비교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자담오일과 자담유황을 홀합비가 이렇게 하시면은 탄저를 잡을 수가 있고요. 흰가루 같은 경우에는 자담오일을 갖다가 반으로 줄여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서 새벽녘에 물을 잘 연수로 활용하셔서 살포하시면 사진과 같이 이렇게 탄저가 멈추는 것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강력한 초저비용 농업 다수화이 가능한 농업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가 그 무농약 무농약 인증 받았고요. 화학비료 전혀 안 쓰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무경운으로 현재 5년 차입니다. 해가 갈수록 무경운하면서 염류와 달리 키가 엄청나게 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확량도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보시면 기본적으로 저희는 무경운을 기본으로 하죠. 이 두도 그냥 쓰고요. 그 다음에 이 파이프를 그냥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제초 매트만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면서 표층 시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세한 내용들은 또 사이트에 동영상이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또 하나는 중요한 건 감자로 배양한 미생물을 갖다가 이제 정식 전에 집중적으로 쓰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 재배 단계에서 1, 2주 사이에서 감자 배양 미생물을 갖다 점적으로 집어넣고요. 후반기에 수세가 좀 딸리다 그러면 질소원이 풍부한 그 음식물 액비를 저희가 추가하기도 합니다. 보통 이게 키가 사람 크기보다 훨씬 더 크게 이게 클 건데요. 그래서 수확량을 대략적으로 보면 일반 관행이 한 3배 정도 예, 들어간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빨간 고추를 갖다 120개 이상 그래서 한 주당 고춧가루 500g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 체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유기농인 수확량이 작다 뭐 그런 얘기하는데 편견이 있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니고요. 유기농을 제대로 하면은 수확량이 겁나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 방제는 걱정할 게 없는 것이 자담오일, 자담유황, 은행 이 세 가지를 가지고요 모든 균과 충을 다 제어할 수 있습니다. 요새 힘든 칼라병, 뭐 바이러스, 그 다음에 탄저 이거 염려 없고요. 그 다음에 간간이 담배라방 좀 있는데요 뭐 그건 크게 문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진딤을 흰가루는 그야말로 너무 쉽습니다. 자, 그래서 자담이 현재 이 구축하고 있는 무경운 다수학 재배 방식은요 현재 관행을 완전 뛰어넘는 아주 새롭고, 그 다음에 또 유기농이기 때문에 더 진일보하고요. 또 하나 해마다 경운하지 않고 트랙터 안 되고 비용도 줄고요 일도 훨씬 더 작게 되게 됩니다. 그 관심 많이 받아주시고요 어렵지는 않으니까 한번 여러분께서 따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신 동영상은 대전에 있는 자담 농장에서 제가 직접 농사짓는 상황을 그 비디오로 찍은 것이고요. 보시다시피 굉장히 관행보다도 월등히 뛰어난 수확량을 확인할 수 있고요. 유기재배로서 안정적인 성장과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 활동을 시작한 지가 한 30년째 되고요. 저희가 현재 회원이 7만 명이 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향하는 농업은 초저병 농업입니다. 왜 초저병 농업이냐면 농민이 농업 기술의 주도권을 갖지 않으면 이 나라 농업이 망하게 생겼습니다. 수익 개방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인데요. 저희는 농약까지도 여러분 직접 만들어 쓰는 초저병 농업으로 대한민국의 농업에 희망을 열기를 고대합니다. 예. 이 책은 제가 그 집필한 자담 유기농업에 관한 책인데요. 한국에서 한 4만여 명의 분들께서 구매하셨습니다. 또 이곳이 유명해져서 저기 여러 가지 언어로 번역이 돼서 미국 아마존, 전 세계 아마존에서 현재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월 정기적으로 대전의 자담 교육장에서 천연농약 전문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고요. 오시면 내용을 간략하게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오신 분께는 저희가 멋진 인증서를 액자에 담아서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참 도움이 될 만한 거 올린 게 있는데요. 관수 시스템과 전기 배전판이에요. 이거 되게 필수적인데 되게 그 어려워하신 분이 많아서 제가 직접 촬영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저희 사이트에 올려놨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